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로는 알아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숨도 안 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는가.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타심으로 관계를 잘 맺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쁘게 관계 맺는 것의 기초는 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쁘게 관계 맺는 당신이 좋다를 쓴 임영주입니다. 인간관계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건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나와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내가 나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지내야 될지, 그러니까 즉 내가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요즘 자기애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요. 예전에는 자존감이란 말을 잘 안 하고 뭐 자존심 내세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존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자기애가 아주 애매하게 해석이 되는 게 있는데 저는 나와의 관계가 좋으려면 자기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셀프 컴패션이라는 말이 또 작년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면서 자기 연민 또 이런 얘기가 긍정적으로 쓰이면서 아, 나를 돌보는 거 이게 바로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로는 알아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지,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숨도 안 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길을 걸으면서 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저처럼 앉아 있을 때 또는 멍 우리 얘기하잖아요. 멍 때린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도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거구나.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타심으로 관계를 잘 맺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쁘게 관계 맺는 것의 기초는 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 나와의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보죠? 내 눈으로 보잖아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죠? 내가 우러나는 내 마음에서잖아요. 결국은 내가 나를 잘 지킨다는 것은요, 세상을 잘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삐딱하게 본다. 너는 왜 매사 그렇게 봐? 이 그렇게가 뭐냐면은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예요.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왜곡돼서 그래요.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 뭐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면 우리가 사실 거의 검정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끼웠느냐가 바로 나와의 관계고 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랑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투명한 눈을 갖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면 이상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마음이 불편하고 내 몸이 불편하면은 웬만한 것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결국은 남과의 관계가 좋은 거고 남의 선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게 좋은 뜻으로 한 말도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오늘 왜 저러지? 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게 참 좋은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남의 의도를 이상하게 한번 꽈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편한가요? 내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잘 지키고 그리고 남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맺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와 관계 잘 맺어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제대로 잡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들리고 그래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제대로 나가고 그러면서 주고 받는 것들이 왜곡됨이 없이 잘 전달되고 잘 전달받고 그러면 내가 답답하지가 않아요. 바깥에 나가서 걷는 걸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뭐 걸어야 산다 뭐 이런 건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기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나의 몸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가운데서 햇볕을 쬐고 걷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뱉을 때도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좋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을 뱉어낸다는 생각도 있지만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세상에 좋은 기운을 준다라고 내뱉을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 괜찮아요. 그래서 햇볕을 쬐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기.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감정적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이 좋게 말했어도 뭐야 지금 자기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지만 저 사람이 저런 뜻으로 말했을 거야 라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설령 감정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감정적이 아니라 올바른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명상과 요가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런 시간 투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일까요? 다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시간은 내 편이 돼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시간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내게 주어진 거지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 가운데에서 5분, 10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아끼는 거고 나와 관계를 잘 맺는 거고 나와 소통하는 거고 그러면 남한테 많은 걸 바라지를 않아요.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꾸 나 좀 알아줘. 왜 그러니? 왜 나한테 그래? 그러지 않아도 나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근데 왜 너까지 하나 더 얹어줘? 이렇게 자꾸 남 탓을 해요. 아, 내가 혹시 내 마음이 미진하니까 그런 건 아닐까? 내 정서적인 곳간이 부족하니까 자꾸만 뭔가 갈급하게 갈구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정서적인 곳간 가운데에서 남의 정서 자꾸만 탓하지 말고 나의 정서적인 곳간 돌아보는 거. 그래서 채워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 허약한 나하고 지내느라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에게 함몰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 스스로가 움츠러들고 그리고 더 방 밖을 나가지 못하는 나와 마주하는 거죠. 혼자 있더라도 건강한 내가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서 미안해. 아 이제 내가 괜찮아졌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있고 또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